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대 BNG 스틸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456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 5월 17일 2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BNG 스틸 현재 2% 정도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수요가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 쪽에서는 환경 문제다 뭐다 해서 철강의 감산을 지금 이제 감산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주니까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주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하나의 주도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비엔지스틸의 스테인리스 강을 제조 판매를 제조를 할 때는 이 니켈도 이제 포함이 되죠. 니켈이 들어가게 되는데, 니켈 등의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0% 이상 급증할 정도로 수요도 많이 늘었고, 원재료 니켈 가격의 상승도 실적 성장에 크게 한몫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2분기나 이후에 3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 상승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뭐 조정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특별하게 이 하락의 뭐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재차 또 반등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동시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비엔지스틸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LG하우시스로부터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분들에 대한 산업 부분 인수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철강주들의 강세 흐름 속에서 현대비엔지스틸도 강세 흐름을 타다가 실적까지, 이번에 1분기 실적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좀 탄력을 받아서 갔던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좀 아쉽게 이제 5일선과 11선이 둘 다 이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폭을 점차 반납을 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뭐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요. 조정 이후에 또 재차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 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이제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952억으로 전년 대비 큰 폭에 또 신장을 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늘어났죠. 224억 원의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334억 했는데 지금 224억을 1분기 만에 했다는 거는 작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부채비율 50%고 배당도 1% 정도를 꾸준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모두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탄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고, 근데 실적까지도 이번에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기에 뭔가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가 이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하락에서 벗어난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였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바닥이 어디다 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이 자리에서는 하락이 멈춰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죠. 예,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는데 돌파가 되고 나서는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하방 변동성이 여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고 대신에 이 국면에 들어와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현대 BNG 스틸에 뭔가 악재가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이 하락이 또 진정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잡히겠죠. 예, 그 하방 경직을 기점으로 해서 재차 또 반등이나 그림을 또 그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가 명확하게 어디고 어디서 하락이 멈추겠다라는 거를 예측만 할 뿐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어디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바닥이 다져지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하락 자체에 뭔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기에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최근의 하락폭을 만회해주는 반등도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상승과 하락에서 확인된 게 하나가 있는데 고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고점은 한 24,000원대 언저리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대이자 고점이 좀 될 것 같고요. 내려온다면 이제 바닥을 확인해야 되겠죠. 저점이 어디가 될 거냐가 지금 필요한데 뭐 저점이 최대 저는 이 추세선 하단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주면 재차 또 반등을 또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서 그 부분들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딱히 이 종목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뭐 열심히 들어오고 뭐 그런 종목은 아닌데 원래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그나마 좀 들어왔었거든요. 최근에 이 상승의 흐름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면서 지금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19만 주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손실을 보면서 조금씩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모펀드의 매도와 투신들의 매도가 동반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내려오지만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만한 구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한 19,0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하락이 진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재차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닥을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과매도 영역이라고 보고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30에 근접하는 가운데 추세선 하단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하락에서 이게 RSI가 뭐 30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고 이 RSI로 저점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5일선 정도인데요. 5일선이 종가상으로 회복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종가 회복 이후에 앞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5일선이 위에 있고 시세가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랬을 때 5일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종가상으로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을 잘 지키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5일선 위로 넘어가지 못하는 반등은 사실상 기술적 반등에 그냥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후에 그 구간을 지켜줬을 때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현대 BNG 스틸은 다소 지금 하방 변동성이 좀 열려있고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좀 다져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조정에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의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고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도 경기 회복 흐름들 속에서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또는 니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익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정 이후에 재차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반등 흐름들이나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저점을 찾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저점 만들어가는 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 BNG 스틸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밖에 다른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